1번 순위가 좀비였어요? 아니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라는 게 어떤 게 순위였을까요? 두 개가 동시에? 동시였어요. 그전에 이제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 하고 있었는데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먼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역에서 처음 좀비가 발생하게 되는? 네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몇 편 해봤는데 다 이제 저의 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을 할 때는 마케팅비를 좀 많이 써달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싫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마케팅비를 쓰겠냐 해서 아니, 이걸 실사영화로 하면은 연결해가지고 이걸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날 제가 시놉시스를 써가지고 서울역 실사영화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역 같은 걸 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기차 타고 가는데 좀비가 탔다.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 막 거기서 이제 술렁술렁 하더니 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 돈을 바로 입금을 해주셨네. 야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 아이디어 줘면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디어 어때요? 근데 계약서도 안 쓰고 그 다음 날 입금을 해준다는 거 써주셨네. 시원시원하시네요. 아니 바로 입금 안 됐어. 그치? 너 왜 방송 나와서 과장을 해? 너 딴 감독들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애니더블이랑 하는데 왜 연상호는 그 다음날 바로 쏴주면서 왜 난 계약서 쓰자고 그래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6개월 걸렸어요. 감독님 6개월이면 형이 아니 6개월이면 반년 걸렸어요. 반년. 반년이면 약간 MSG가